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땅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예, 매매하는 평수는요, 8,000평이 넘고요. 예, 그 다음에 국어까지 포함을 하고 유지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요, 거의 만 평이 거의 넘습니다. 거기다가 멋진 한옥에, 야외 수영장에, 연못에, 대강당에, 우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는요, 충북 제천에 제가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다면 즐거운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주변 풍경을 둘러보시는데 땅이 뭐 8,000평이 넘기 때문에, 예, 항공 영상도 좀 길고 여러분들 길게 영상을 다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여기는요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입니다. 지목, 임야, 돼지 이렇게 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총 필지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총 4동이 되어 있고요. 2동은 준공이 되어 있고, 예, 2동은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신다면은, 예, 그 부분까지도 주인분께서 다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 지역은요,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유지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요, 예, 제가 자막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께, 예, 준공 허가를 받은, 예, 그곳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지 같은 경우 총 1596평입니다. 예, 그리고 산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설명 끝나고 매매가 나갑니다. 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입구 쪽이, 입구 쪽에서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한동이 있고 한동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앞쪽에 여러분들 중앙고속도로, 예, 제천 아이, 남제천 IC에서 차량으로 5분 교통편이 되게 좋습니다. 예,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예, 뭐 글램핑장, 커피숍 뭐 이런 거를 운영해 보고 싶다, 예, 그다음 농장을 운영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추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거의 중앙에 위치한 요충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되게 좋을 겁니다. 자, 제가 안쪽부터 꼼꼼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정말로 돈을 많이 투자하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나이가 좀 있다고 하셔서, 아, 나는 이제 요거를 다른 분한테 넘겨야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물건을 내놓으셨어요. 자, 유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연못 진짜 기가 막히죠? 연못 이마이크입니다. 쫙 비춰드릴게요. 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상이 되게 길게 나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 길게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예, 대공연장이 있는데요. 예, 음향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지붕 옆쪽으로, 지붕 옆쪽에 여기 보면은, 예, 태양광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해갖고 수영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 구독도리는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요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한옥을 보여드리고, 요렇게 돌아서 한번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산책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힐링이 되실 거예요. 자, 요런 조그만 길까지도요, 정리를 다 해두셨어요. 아, 연못 진짜 예쁘다. 그냥 힐링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그 바베큐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글램핑장도 운영을 하고, 예, 그러면서 숙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뭐 결혼식, 뭐 피로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예, 어르신께서 정말로, 혼을 담아서 진짜로 다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입도 내고, 네, 한적한 곳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걸 다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요, 미리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아, 어딘지 안다 해갖고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주인분한테 뭐, 아, 내가 요거를 다 제가 그냥 직접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울산에서 출발해갖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예, 땅을 하나 안내를 했는데, 예, 분명히 저희가 보낸 손님이 맞는데, 예,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다 해서 이렇게 짓거리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예. 우리 상도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군데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까지 다 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게스트하우스로 써도 되고, 예,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를 위해서 사장님께서는 예, 따로 뭐 이런 걸 영업을 안 하시고 예, 그냥 이렇게 놔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입하셔서 이제 뭐 코로나도 거의 뭐 이제 종식되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자, 이거 공연장인데요, 여러분들. 2층에 공연장 있고 1층에 피로연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는 예, 음향장비까지 세팅이 다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식당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필요하실 때 밑에는 뷔페 부르고 위에서는 예, 편안하게 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마당이 널찍합니다. 주차하기 너무 좋고 좌측편으로는 바베큐장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베큐장 보이시죠? 여기서도 바베큐장에서도요 뭐 음악 들을 수 있게 음향 세팅 같은 경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요 여기 음향 장비까지도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뒤에 요 산 보이죠? 이거 산책 코스를 해서 위에까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산도 포함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편안하게 놀 수 있게 이렇게 평상식으로 또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럼 이제 숙박을 어디서 하나 숙박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산책길이 되는데 전혀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요 부분도 편안하게 올라가면 요 산 꼭대기까지도 딱 올라가서 보실 수 있어요. 와, 이거 막, 문 봐라. 이리 오너라!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한옥. 사장님께서 일일이 나무 다 말리셔서 몇 년 동안을 걸쳐서 지었답니다. 대문도 어마무시하다. 자, 여기 보여드리죠. 기역자로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안쪽에 숙박할 수 있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돌아볼게요, 제가. 와, 이쁘다. 진짜 웅장하다, 와. 뒤쪽에도 공간을 줘가지고요. 보이시죠? 우와, 멋지다. 쫙 내리면은 이렇게 멋집니다. 우와, 한번 돌아볼게요. 담 봐요. 우와, 완전히 옛날 사대부 집안 담이다. 여러분들 아직 뭐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아, 너무 길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쭉 다 한번 봐주세요. 뒤쪽에 쓸 수 있는 공간도 창고 공간도 따로 만들어 두셨고요. 와, 정말 멋지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산책 코스는 제가 따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부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쪽에는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예, 제가 이걸 다 보여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겉에 부분만 다 보여주는 점 이해해 주세요. 우와, 문 봐요.
이만히 크다.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마당이 이리 널찍해서 좌측편에는 예, 여러 평상 놓고 앉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두셨고요. 반대편으로는 바베큐장. 네, 바베큐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현대식으로 지은 거는 대공연장입니다. 자, 구독들은 여기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로 내려갈 건데 제가 여기로도 올라가가지고 요 주변 보여드리고 수영장까지 보여드리고 다시 내려와서 내려갈게요. 공기는 정말로 좋습니다. 아, 부엉이도 울고 이름 모르도 새도 지적이고. 자, 대공연장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와, 뭐 수련원을 해도 되겠고요. 뭐 체험장을 운영을 하셔도 되겠고. 네. 뭘 하셔도 되겠어요. 앞쪽에서 쭉 내려다보이는 뷰도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산에 폭 안아가지고요. 자, 연못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옆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수영장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영장도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자, 요래 뭐 내부도 안 보여주고 여러분들 연못 주위에서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15분 지났어요. 와, 그리고 이제 집 두 채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와, 이거는 거의 한 시간짜리 되겠는데요. 산책길도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주변에 한 바퀴만 딱 돌면 진짜 산책 다 하고 건강은 저절로 오겠습니다. 아, 연못 진짜 멋지다. 이게 나만의 연못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이렇게. 사장님, 여기 또 나뭇잎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집에서 뒤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작은 문이에요, 여러분들. 큰 문 아닙니다. 자, 이렇게 왔고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이제 겨울 다 지났다고 예, 창에 달려 있는 비닐도 정리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자, 요거는요, 이 건물에 여기 뭐 보일러실하고 그 다음에 예, 찜질방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셨고, 자, 요거는요 건축은 다 되어 있고요. 예, 준공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구입하시다면은 예, 준공 검사까지 다 완료할 수 있게 주인분께서 해주신다니까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예, 대지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 준공 허가 받으면 이 부분까지 대지가 되면은 총 대지는 1586평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구입하시면은 준공까지도 다 마무리를 해주시니까 신경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사장님께서 여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아궁이도 겁나게 큽니다. 우와, 가마솥 놀랬습니다. 한 200명 먹을 수 있는 가마솥 되어 있어요. 위에 태양광도 잘 되어 있고요. 짜잔, 이게 문입니다. 야, 문간방도 살아도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보이시죠? 여기 문간방 하나, 여기 하나 이래 되어 있고 잔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마솥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하나가 아니고 세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예, 연통까지도 다 빠지게 다 해두셨어요. 장독대도 어마무시하다. 우와. 자, 여기 한옥도요, 안에 완전히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 방도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안에까지 상세하게 다 보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와, 진짜 완전히 4대부 중에서 랭킹 1위 하시는 분이 사는 집 같다. 이마이크다. 우와. 저는 큰 문으로 안 나가고 작은 문으로 나갈게요. 자, 대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기역자인데, 요번엔 D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잔디 정말로 잘 깎아놨죠? 우리 아이들 와서 뛰놀면은 진짜 원없이 뛰놀겠습니다. 여기도 조그맣게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야외 공연장을 또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연못도 이래 멋집니다. 자연적으로 물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까지 세팅을 다 해두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건물 밑에 지하에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두셨어요, 이 지하에. 예,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이쪽에 토구를 또 파두셨어요, 토구를. 예. 그, 뭐, 이렇게 지나 젓갈, 뭐, 이런 것도 저장할 수 있게, 그거는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겉에 보시면은요, 예, 바깥쪽은 마감을 다 해 두셨어요. 안쪽에는, 예, 벽만 딱 쳐 놓으셨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만약에 커피숍으로 운영하신다면은, 거기다 추가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와, 아이고, 막 길게 떠드니까 막 목이 마르네. 자, 이렇게 D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부에도 이 안쪽에는 마감을 다 해 두셨어요. 바깥쪽처럼 이렇게 마감을 다 해 놓고 뭐 따로 세팅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안쪽에는 전부 다 목조로 돼 갖고 다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그분의 여러분이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장을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거를 뭐 그 근린 생활로 바꿔서 뭐 하시려면은 그 여러분들 인테리어를 따로 뜯어내지 않고 바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도 또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구 네트까지 들어가 있고, 예, 저쪽 부분도 이제 사람들 오시면 활용할 수 있게 그 부분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내부는 못 보여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오신다면은, 예, 주인분께서 안에 하나하나 다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오셔야가지고 이거 다 둘러보는데, 구독도리도 이거 다 둘러보고 산책로까지 다 확인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 부분 꼭 염두해 주시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이렇게 고속도로, 예, 고속도로가 이렇게 바로 뒤쪽입니다. 네, 앞쪽에 여기 제천 IC 남제천 휴게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도로 보이시죠?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고 이쪽 편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와서 전방으로 이렇게 멋지게 쫙 나무가 되어 있고, 옆쪽으로 이렇게 쫙 건물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연못 앞에 있는 거 셋,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거 네 개. 어마무시합니다. 평수도 크니까. 자,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정말로 멋진 집도 보고, 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이거는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마주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아시죠?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